혼자서 사업장을 관리하며 자금 관리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금융 업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일손이 부족해 여러 업무를 맡아야 하는 중소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최근 은행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용 앱을 활용하면 금융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 모바일 전문은행이나 생체인증 서비스 등 IT를 접목한 핀테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은행권 핀테크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특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가 편의성에 주안점을 뒀다면 기업 대상 핀테크 서비스는 고객들의 금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8월 선보인 KB비즈스토어는 은행권 최초의 기업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업의 계좌 관리와 자금이체, 외화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등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내 게시판과 일정 관리, 전자 결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앱들을 가입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금융 업무에 업무 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사내 온라인 소통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비용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인프라가 좀 취약하고 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자금관리 서비스 외에도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무료로 이거 제공을 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 농협은행은 사업자용 자금관리 서비스인 NH수금박사로 통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수금박사는 여러 은행의 통장을 관리하는 서비스업이나 다수 거래처로부터 빈번히 발생되는 입금 현황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도소매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기존 알림 서비스에서는 타은행에서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NH수금박사는 은행 구분 없이 국내 모든 은행에서의 거래 내역은 물론 카드사 알림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은 물론 카드 이용 내역과 청구 내역, 카드 잔여 한도, 카드 매출 대금 입금 예정액과 부가세 환급 예상액까지 총 6가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줍니다. 현재 은행권의 기업용 핀테크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수료 월 만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업무 부담은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